리서치명가 메르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이웃이 시작하겠습니다. 한 시간만 더 들으면 저는 퇴근입니다. 네, 신세계 프로퍼티의 김선희 팀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신세계 프로퍼티는 오늘 리츠 공부하려고 모셨는데 네. 쭉 이제 이력을 보니까 리츠 운용 꽤 오래 하셔서 네. 이제 운용사에 오래 계셨더군요. 예. 예. 그러시다가 왜 운용사 월급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지금은 신세계 프로퍼티 여기는 여기서는 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신세계 프로퍼티에서 사업 전략 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예. 신세계 그룹이 이제 뭐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그리고 요즘 그 출점하기 시작한 스타필드 같이 리테일 쇼핑 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동산들을 가지고 이제 개발하고 또 운영하고 또 그런 디벨로퍼 개발 부동산 개발 회사가 신세계 그룹의 신세계 프로퍼티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앞으로 사업 전략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예. 요즘 신세계가 여기저기 뭐 스타필드 이런 커다란 몰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많이 예. 개발하고 만들고 예. 하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이 신세계 프로퍼티에서 만들고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스타필드가 미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주력인 그런 몰이에요. 네. 대형 리저널 몰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약간 성장이 주춤하도록 하지만 사실 아시아나 이스라엘이나 그런 나라들에서는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은 실제로 굉장히 좋은 실적.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도 1년 동안 더 좋은. 갈 데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예. 전 예전에 동네 백화점 네. 생겼을 때. 네. 거기 가서 놀았어요. 사실은 그게 놀이공원이죠. 실내 놀이공원이죠. 네. 마트가 생겼을 때 뭐 이마트도 그렇고 그 이전에 뭐 까르푸도 들어오고 마트에 가서 놀았어요. 물론 쇼핑도 좀 해옵니다만 실내 네. 놀이터죠. 그죠. 몰도 마찬가지죠. 아,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저희 회사 분들이 되게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컨셉으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네. 코로나고 하니 여기저기 여행도 못 가고 하니 네. 오히려 더 많은 분들 몰려서 쇼핑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그러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전부 다 이제 아시아권도 그렇고 쇼핑몰의 이제 진화가 예. 온라인의 어떻게 보면 공격이죠. 공격을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경험으로 사는 거에서 경험으로 이제 그렇겠어요. 예,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요즘에 홍콩의 어떤 쇼핑몰은 유명한 셰프 그 레스토랑에 아주 멋진 그림들을 걸어놔서 네. 예. 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트렌드들을 계속 좀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 쇼핑몰들의 핫한 트렌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빨리 이제 실증 내는 게 가장 큰 걱정인 것 같기는 하더군요. 네. 전만 해도 저도 마트에 그 카트 끌고 가면 네. 한두 시간 그냥 거뜬하게 잘 놀다 왔다 그런데 좀 힘들기도 힘들고 그냥 온라인 쇼핑 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온라인 쇼핑을 저기 하는 편리함을 상쇄할 만큼 즐거움과 예, 되겠죠. 예 경험을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과 기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신 건 그런 네. 몰에 많이 와서 쇼핑하세요가 아니라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책도 이렇게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만 리츠 투자에 대해서 최근에 책을 좀 쓰셨어요. 네. 안 그래도 요즘 리츠가 주식들이 잘 가는 주식은 아닙니다만 생각해 보면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 오래 갖고 가기에는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요즘 또 안 오른 주식이 흔치 않은데 네. 왜 안 오라는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면 주가는 매력적인데 이제 할 만한 네. 섹터이기도 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리츠 투자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리츠 투자가 제가 2012년도부터 펀드 운용을 했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정말 리츠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셨어요. 개인분들이, PB분들도 그러시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로서 펀드를 팔아야 되니까 잘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뭐 PB분들, 기관 투자가분들 뭐 그런 분들 만나면은 이 리츠 투자가 뭔지부터 설명을 했는데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하고 또 리츠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책으로 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예.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근데 이 지식들이 제가 이제 해외 리츠 매니저들의 투자 기법들도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알고 투자하면 리츠는 성공한다는 면에서 저는 알고 리츠라고 책에는 명명을 좀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리츠는 왜 안 올랐을까?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안 올랐을까? 그리고 리츠는 부동산인데 왜 내가 사면 항상 떨어지고 뭐 10%씩 난다는데 나는 왜 내 펀드는 항상 왜 마이너스 2%를 끝나나? 뭐 그런 것들을 리츠의 성격을 알면은 잘 해결될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책을 썼습니다. 리츠가 저희는 그냥 저희가 아니라 저희 시청자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그냥 부동산을 공동 구매하는 거. 네. 예.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예.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해? 라는 건데 예.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뭘 좀 더 이제 알면 좋겠습니까? 하나하나 뭐 설명해 주시죠. 저기 이프로님께서 굉장히 네. 정확히 아셨는데 부동산을 공동 구매하는 컨셉인데 거기다 제가 조금만 두 개만 애드하면은 네. 부동산인데 그냥 꼬마 빌딩 정도가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리츠들은 미국에서도 트로피 에셋이라고 하는 A급도 아니고 그 A급에 거의 2% 3%에 해당하는 조 단위의 빌딩들을 가지고 있는 리츠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 아주 좋은 명품 부동산을 그다 플러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게 리츠예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리츠가 평균 미국 리츠는 한 40년 평균 연 10% 정도 수익률이 났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빌딩이 어떻게 연 10%씩 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수준이 연 10%씩은 아니지 않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연 보통 2, 3%씩 뭐 좋은 빌딩이니까 올라가더라도 가격이 예, 어떻게 연 10%씩 거의 40년을 낳느냐라는 궁금증이 이제 이 펀드 매니저의 그 좋은 펀드 매니저가 운용한다라는 게 이게 하나의 핵인데요. 일단 빌딩이 너무 좋은 위치에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고품질의 빌딩들을 리츠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 리츠들은 보통 뭐 10조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면 네. 빌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2, 3%는 이렇게 렌트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네. 이런 좋은 빌딩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리츠 를 운용하는 경영진들이 계속 좋은 빌딩을 더 삽니다. 네. 더 사고 어떤 경우에는 더 지어요. 그 빌딩, 돈은 예. 증자를 통해서 주주들한테? 네, 맞습니다. 증자를 예. 통하거나 우선주를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자본시장에서 그 양질의 자금으로 조달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양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리츠에서 이 좋은 매니저들이 하는 거는 잘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건데 이걸 또 잘합니다. 비쌀 때 잘 팔고. 네. 그래서 봐서 내 빌딩이 지금 너무 마켓이 지금 좋으면은 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B급 중에서 잘 팔아요. 그 돈으로 다시 개발을 해요. 왜냐 네. 개발도 잘하는 리츠들이 많거든요. 야, 부동산 선수들이 돈 운용한다. 예. 부동산으로. 네네. 그냥 잘 보고 계시다가 그냥 배당은 받아 드세요. 이제 그런 네. 그 수동적인 매니저가 아니라 리츠의 그 경영진들은 미국의 아주 큰 리츠의 경영진들은 굉장히 부동산 재벌들이에요. 70년대, 60년대부터. 그래서 마켓이 비쌀 때 잘 팔고 잘 삽니다. 그 샘젤 같이 아주 귀재들이 많죠. 이제 샘젤이라고 미국의 이제 유명한 부동산 재벌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사모 펀드도 운용하지만 리츠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리츠에 투자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품질의 빌딩에 투자한다는 거 플러스 네. 이 재벌들이 알아서 그 잘 팔고 살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아, 자기 돈도 넣고. 네, 자기가 대주주예요. 리츠 투자자 돈도 네. 넣고. 네. 대주도 받고 해가면서 이 돈으로 한다 이거죠. 네, 네. 네.
미국은 이제 위탁 운용이 아니라 자기 관리 리츠라고 해서 되게 네. 회사처럼 운용되기 때문에 이 대주주 이 부동산 재벌들이 되게 대주주들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이해가 일치를 해요. 그 개인 투자자나 에코티 레지덴셜 같은 거를 한 주 가지고 있는 투자자나 이 에코티 레지덴셜의 회장님이나 네. 딱 그 이해가 맞아집니다. 네, 같이 돈도 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보통 이익이 6% 정도 성장하는 이유는 2, 3% 정도는 이제 부동산 본연에 원래 내비도도 오르는 네네 내도도 이제 계속 빌딩에 이제 가격 그런 게 오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경영적인 노력 펀드 매니저로서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떨어져서 또 개발도 하고 부동산도 약간 개비하고 그다음에 잘 팔고 사고 요게 네. 한 3% 배당이 한 4%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총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리츠를 볼 때 배당률만 보시는데 사실은 배당 컨셉의 이런 섹터는 배당하고 플러스 이 자산이 얼만큼 상승하는지 주가가 떨어지지는 말아야죠 최소한 네.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리츠 투자하실 때 좀 한국 리츠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배당이 10%야 그러면 너무 싼데? 라고 들어가시는데 그 분야나 지역이 계속 이제 하락세예요. 그러면은 자본이 만약에 그 자본 뭐라고 자산 가치가 그만큼 12% 정도 하락을 하면은 배당을 네. 10% 받아도 예.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건 마이너스 2%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총괄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배당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산이나 이 사업 회사의 경영 능력. 그러다 보니까 사실 리츠를 배당으로 보는 거는 아까 10%에 4%밖에 해당 안 하니까 40%밖에 사실은 못 보는 거예요. 배당만 봐서는. 네. 배당만 봐서 투자하는 거라면 제일 쉽죠, 투자가. 그렇죠. 배당 잘 주는 네. 것만 하면 되는데 네. 그 자산 자체가 이제 디클라이닝 하면서 배당 잘 주는 거냐. 네, 맞습니다. 아니면 배당이 조금 짜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냐. 우리나라 네. 그렇죠. 뭐 오피스텔이나 빌딩도 저기 읍내에 있는 건 오피스텔 막 연간 수익률 한 15% 나오는 것도 여전히 있는데 네. 뭐 왜 15%겠냐 생각해보면 저거는 팔 수는 없지 이제 이런 그런 거니까 그런 거고요. 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빌딩 투자랑 비슷한데 네. 어떤 리츠가 말씀하신 기준으로 보면 좋은 리츠인지 네, 네. 아닌지를 예. 무슨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참 어려운 질문 같긴 한데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도 아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렇게 딱 화두만 던져놓고 그러면 저기 저희 뭐 3프로 듣는 분들 주린이는 아니실 것 같은데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좋은 팁은 그 미국이나 한국에 상장된 리츠들은 대부분 수준 이상의 매니저가 그다음에 수준 이상의 빌딩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린이라 할지라도 이 리츠를 그냥 뭐 ETF든 펀드든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적어도 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수익률만큼 납니다. 근데 포인트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웬만한 거는 장기적으로 가져오면 괜찮다 그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나와 있는 보통 뭐 글로벌 리츠 펀드라든지 아니면 ETF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 적어도 4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4년이냐면 굉장히 연구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리츠가 단기적으로 가자면 주식 시장의 흔들림대로 출렁출렁해요. 그렇겠죠. 리츠도. 예. 예. 근데 5년, 6년 계속 가져가다 보면은 이 리츠가 가지고 있는 실제 부동산의 그 임대료가 올라가고 자산이 올라가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수익률이 납니다. 그렇겠죠. 이거를 네. 열심히 연구한 미국의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리츠는 네. 내버려두면 제자리 찾아가더라. 네. 그 말이죠. 우리나라 분들한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도 부동산 불패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부동산이면 네. 실물이면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팔기도 쉽지 않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네. 거래 비용이 크기 때문에 뭐 제가 꼬마 빌딩을 샀거나 아파트를 사면은 그래도 한 5년은 가져가고 단타 하려면 너무 네. 거래 비용이 큰데 이 리츠는 5천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자주 단타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리츠도 똑같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1년, 2년이면은 이 부동산 본연의 성격과 좀 다른 주식시장 영향을 받아요. 심리 휘둘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그냥 리츠를 그래도 실패하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적인 상장된 ETF나 그런 펀드나 그런 것들이 웬만큼 수준을 하고 좋은 매니저가 운용하니까 네. 적어도 4, 5년 하면은
연 10%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그 저기 한 중반 정도는 낫지 않을까. 연 한 네. 6, 7, 8. 뭐.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특이한 리츠나 특이한 섹터를 아주 잘못 고르지 않았으면. 근데 그 잘못 골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는 한 좀 기간을 늘려서 6, 7년 가져가면은 예. 굉장히 좋은 찬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자기가 딱 한 가지가 예외인데요. 자기가 특이한 리츠를 종목으로 골랐을 때는 제가 개런티 할 수는 없어요. 네. 네. 뭐 하나 잘못 고르면. 그러면 이것저것 네. 담아놓은 네. 리츠를 담아놓은 ETF라든가 네. 뭐 리츠를 이것저것 담는 펀드라든가 그러면 네. 그 부르는 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런 부르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많이 돼 있어요. 기간이 많이 길고 좋은 리츠 S&P 500처럼 이 리츠 지수들이 좋은 걸로 이미 다 구성이 많이 돼 있어서 네. 예, 이 리츠 지수들이 연 한 9에서 11%가 40년 검증이 돼 있다는 거 이게 장기간 검증이 알겠어요. 돼 있다는 거 아까 그런 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말은 좋은 리츠는 이런 거 고르셔야 돼요라고 쭉 어려운 조건들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 그걸.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 좀 뭘 골라도 뭐. 대충 뭐 비슷해요. 뭐 오래 갖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 편하기도 네. 하고. 네. 그러면 이 책 왜 사서 보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이 책이 이제 네. 그 두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 3%를 이제 안 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아직도요? 예. 아이 설마. 아이 뭐 저기 주변에 이제 뭐 그 어머님들이 이제 추석에 이제 네. 설날에 만나 뵈실 이제 다 예.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3% 보시라고. 아. 이제 그 전에 부동산 투자만 홀인하시는 이제 그런 60대, 70대 이러신 또 부동산으로만 자산을 꽉 채우고 계신 분들은 네. 아직까지도 예. 부동산으로 다 채우겠어. 실물로 이러신 네.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빼고서는 이런 분들도 근데 리츠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는 이런 투자법을 좀 권해드리고요. 3% 분들한테는 저는 섹터 투자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섹터라면 리츠에서도 예. 어떤 네. 섹터? 예, 섹터. 지역과 섹터를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역은 그 나라의 좀 매크로 그 경제라든지 그 나라의 상업용 부동산의 특이사항 제도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분류보다는 효과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네. 물류는 물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섹터의 성격을 좀 알면은 좀 굉장히 잘 아까 10%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좀 고를 수 있는 그런 창고 네. 전문 부동산 ETF 부동산 리츠냐 아니면 네. 뭐 빌딩이냐 네네 네. 아니면 뭐 주거용 시설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게 섹터가 다르다는 네네 네, 맞습니다. 부동산의 용도 예예 예, 용도 예. 그거는 그렇죠. 주택이 좋을 때가 있고 뭐 네. 기지국이 잘 팔릴 때가 있고 하니 예, 예. 그 트렌드 잘 타서 왔다 갔다 하면 좋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 궁금한 게 사실 많습니다. 우리나라 리츠도 있고 미국 리츠도 있고 다 있는데 둘 중에 뭐 어떤 게 괜찮은지 그리고 리츠라는 게 오래 투자하면 돈 법니다라는 거라면 지금 요즘 상황은 네. 리츠가 비쌀 때인지 아니면 쌀 때인지 뭐 이런 네. 실전과 관련한 질문들 몇 가지를 광고 네. 하나만 들으시고 바로 질문 드리도록 네. 하죠. 잠깐만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이 위해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해썹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 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방미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 전탕.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지금 신세계 프로퍼티 김선희 팀장님,
리츠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을 최근에 쓰셔서 저희가 모셔온 뭐 책의 저자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모시는 이유는 이제 굳이 책을 안 사 보셔도 될 만큼 가능하면 자 질문을 드리려고 네. 모셔온 거긴 한데 리츠 투자 장점 쭉 설명해 주셨고 뭐 꽤 안정적인 투자니까 장단점을 그렇게들 다들 잘 이해는 하고 계신데 그래도 다만 1-2%라도 더 벌려면 또 요령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섹터 리츠들 잘 고르시면 좋습니다. 하니 그 질문부터 드려보죠. 네. 한동안 4차 산업 리츠라고 해서 뭐 데이터 센터에 뭐 월세 받는 이런 거 아니면 네. 뭐 통신 기지국 뭐 이런 거 자리 빌려주고 월세 받는 이제 뭐 혹은 뭐 인터넷 쇼핑몰 커지면서 뭐 물류센터 빌려주고 월세 받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수익률 좋았다고 들었어요. 네. 월세 올리기가 쉽거나 그런 모양이죠? 아무래도 수요가 좀 많아지는데 공급이 좀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물류고 데이터 센터는 그 진입 장벽이 특히나 좀 높아요. 그래서 물류보다 더 높고 그 오퍼레이션 그 선을 깔아주는 게 특히 그 데이터 센터 리치보다 특히나 좀 힘든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도 그렇죠. 좀 따라하기 힘든 예. 특별히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네트워크 베이스는 좀 더 힘듭니다. 그러니 월세 더 달라고 해도 줄 거고. 예, 예, 예 그렇죠. 그거는 그럼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좀 비싸거나 그럴 텐데 네. 그쪽 리치가 앞으로도 계속 그쪽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약간 괄시받는 코로나 네. 때문에 장사 안 돼서 죽겠어요라고 하는. 상업용 건물 혹은 상가 모아놓은 리츠들도 네. 있죠 미국에 예, 예. 그런 게 네. 차라리 저평까지만 나은 건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그 저는 수년 전에는 이 4차 산업 리츠를 많이 권했었어요. 네. 이 리츠도 사실 이 섹터도 사실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안 믿어지시겠지만 2015년도만 해도 리테일 리츠 상당히 미국에서는 상당히 수익률 괜찮았었습니다. 예. 영국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쭉 이제 4차 산업 리츠가 가서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투자할 때는 이게 밸류에이션이라고 해 가치 평가 기준을 또 많이 봐야 네, 되거든요. 네. 트렌드가 좋지만 비싸면은 좀 약간 그렇죠. 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리테일 리츠는 정말 좋은 땅에 되게 좋은 땅에다가 투자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부동산적인 캐비레이시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싸져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예. 지금은 저는 사실 어느 한쪽을 딱 하는 것보다 지금은 저 같으면은 두 개를 다 나눠서 사겠어요. 그리고 이 4차 산업 리츠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방 산업인 아마존이나 뭐 이런 쪽보단 좀 싸요. 제가 보니까 좀 덜 부담이 덜 가는 것 같아요. 아, 주가 오른 정도가 예예. 예. 그렇죠. 그들은 아마존은 아니니까 아마존의 네, 월세를 예. 받는다 뿐이지. 네. 그게 이제 리츠 자체가 네. 약간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핫하고 잘 나갈 때는 리츠는 좀 재미를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리츠에서 4차 산업이 하더라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네. 제일 잘 나가는 예, 쪽보다. 예, 예. 그렇지만 그 리츠에서 그러니까 리츠 자체로 제가 오늘 나와서 얘기했을 때는 부담이 좀 적고요. 리츠가 막 비쌀 때 나와서 제가 얘기할 땐 저도 좀 약간 말을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특히 3%는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지금 리츠가 최소한 비싸진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음이 좀 편하고 요즘 너무 다 올라서 참 다 올랐는데 그래도 좀 뭐 잘 올라가다 쉬는 섹터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 밑에서 조금 올라온 것들도 있어가지고 네. 그나마 뭐 괜찮은 밸류에이션 면으로서는 매력이 좋은 그런 섹터가 모든 니치들이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는 예, 그러니까 뭉뚱그려 봤을 때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섹터 중에서는 그럼 거기서 뭘 고르냐 했을 때는 저는 좀 지금은 바벨처럼 양쪽을 딱 해서 어떻게 튈지 코로나가 확 해결되면은 그동안 눌려왔던 소비 효과가 폭발될 수도 있어서 카지노 리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많이 카지노 리치도 있거든요. 미국에는 카지노에 네. 공간 대여만 네. 해주는 네 사실 제일 많이 튈 수 있는 거 호텔 리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리디큘러슬리 치프해요 요즘. 호텔 리츠나 뭐 예전 호텔 리츠나 그런 쪽은 리디큘러슬리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모든 섹터 중에서 제일 팬데믹과 여러 가지로 눌려 있어서 예. 이제 과거 대비 많이 싸죠. 그래서 그 반등을 본다면 호텔 주식이나 네. 카지노 주식을 사지. 네. 다이렉트 굳이 거기에서 월세 받는 친구들을 사서 반등을 보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더 나빠졌을 때 버틸 네. 수 있는 것도 있으니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따로 좀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리테일 리츠도는 그 거기서 좀 가장 또 안정적인 분야고 또 입지가 되게 좋고 하니까 또 저는 이게 약간 저기 비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하이브리드 추천합니다. 양쪽 다. 네. 아니요 아니요 저희도 그럼 그렇게 따라하죠. 한국에도 리츠 상장되어 있는 게 꽤 예, 있죠. 많지는 네. 않아도 예. 이제 미국 쪽으로 가면 더 많고. 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미국 쪽이 나아요, 한국 쪽이 나아요? 뭐 이런 질문 좀 어리석은가요? 지금 한국 리츠가 더 매력적인데 또 있을 수 있는 게 섹터마다 약간 성격이 틀리거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테일 리츠는 미국엔 굉장히 과공급이에요. 공급이 너무 많아요. 리츠 자체가 이, 쇼핑몰 자체가요. 네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 일부 이제 섹터, 뭐 리저널 저희 말씀드렸던 큰 몰 같은 게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리테일 투자하고 싶은데 뭐 이럴 때는 뭐 저기 한국에나 이스라엘에 비슷한 리츠를 찾아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비슷해 가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은 저는 좀 투자자분들한테는 미국 리츠로 좀 시작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리츠가 많이 발전을 해왔고 좋은 자산이 이미 편입이 많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보신 다음에 한국 리츠도 이제 보시면은 딱 차이점이 보이실 거예요. 한국 리츠인데 미국의 단점보다 더 이건 없고 오히려 더 좋네. 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리테일 리츠처럼 내지는 조금 더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는 먼저 미국으로 시작하시고 네, 근데 이제 또 저기 한국 부동산은 또 매력적인 점이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네. 한국 부동산 매력적인 점은 뭘까요? 보통 이제 쇼핑몰 리츠 최근에 뭐 롯데 네. 리츠 뭐 이렇게 네. 상장한 게 대개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월세 받는 리츠인데 네네. 조금 더 괜찮다고 보세요? 뭐 그런 쪽도 이제 그 장점이 미국 리츠들은 이제 아까 성장성 말씀드렸는데 네. 성장을 하기가 좀 둔화됐어요. 미국 리츠들은 예.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서는 근데 한국 리츠들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막 자산들을 편입할 자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성은 더 빠를 수가 있을 거예요. 리츠가 사들일 만한 부동산들이 많다. 네, 그룹 거를 예를 들어 롯데리츠라면 그룹 거를 편입한다든지, 네. 뭐 아니면 뭐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신한 관계사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사들일 만한 것들이 좀 아직 알겠어요. 많이 있죠. 예. 그 점에 대해서 네. 그래 나오신 김에 그냥 여쭤보죠. 좀 네. 죄송한 질문이라서 못 드렸으나 네. 삐뚤어진 이 프로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리츠용으로 내놓는 부동산들을 도대체 누가 파는 거야라고 보면 네. 이제는 롯데쇼핑 롯데가 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동안 그렇게 자기 돈으로만 투자를 했던 쇼핑 왕국이 네. 그 부동산 보는 눈이 그렇게 좋은 그 기업이 옛다라고 투자자들한테 던져주는 이 매물들이 물론 이제 본인들도 투자를 들어가긴 합니다만 네. 결국은 파는 거잖아요, 본질은. 네. 야, 이건 마치 워렌 버핏이 파는 주식을 사는 느낌이 들어서 괜찮나? 그렇게 좋은 거면 팔실 리가 없는데 돈 필요하면 은행 대출 받겠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야, 저거 매물 받아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나쁜 생각입니까? 아니요, 굉장히 필요한 질문이시죠. 저 같아도 그 질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제가 좀 리츠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뭔가 신규 산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신규 사업에서는 연 20%인데 네. 연 6% 자산을 팔고 연 20% 거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이 아마 대기업들이 아마도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은 이제 팔고 네. 리츠를 리츠한테 넘겨서 리츠가 이제 개인분들이 이제 한테 파는 거죠. 예. 근데 그 리츠는 재밌게도 개인도 사지만 기관 투자가도 사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기관 투자가나 개인분들이 요즘에 다 수준이 다 너무 높아지시기 때문에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 이 정도 빌딩이면은 이 가격엔 거래가 돼야 돼 하는 게 기관 투자가분들 더 잘 아세요. 예. 그래서 뭐 프리 IPO 단계에서도 기관 투자가분들이 이미 돈을 다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100%는 그렇게 뭐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도 네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돼 있고 또 상장 리츠들은 미국의 경우도 그런데 이 순 감정가가
매년 공개가 됩니다. 예, 특히 일본이 치면 더 자주 공개되고요. 네. 그래서 감정가라는 게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너무 비싸거나 너무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은 그걸 또 공시를 해요. 리츠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다 보는 눈들이 많아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고. 알겠어요. 예. 기관들이 그래서, 리츠를 네. 살 때는 기관들의 개인 돈, 자기들 네. 돈을 넣습니까? 즉 증권사가 하면 증권사 회사 자금. 네. 넣어요. 그런 것도 리츠를 살 때 본인들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렇게 사다가 고객한테 파는 겁니까? 아, 기관 투자가분들은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연기금들이나 미국 연기금들은 리츠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네. 특히 미국 기관 투자를 많이 투자를 하는데 보통 이제 국민연금이다라고 만약에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가상으로 설명드리면은 어차피 저희가 연금 국민연금 내지 않습니까? 그걸 운용을 하는데 그 네. 돈의 일부를 이제 리츠 펀드에 뭐 리츠가 사, 예, 리츠를 거죠? 투자하거나 예, 프리 IPO 리츠에 투자를 하는 컨셉이죠. 그렇게 해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프로님이 하신 거 말씀하신 거 중에서 이 리츠가 미국에서는 10대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부동산을 아예 하나의 사업으로 키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내가 가진 부동산을 그냥 좀 그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업이 안 큰다는 걸 알아요, 다. 네. 네. 왜냐하면 계속 개인분들이 다 이제 투자자들이 똑똑하시기 때문에 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그룹이 가진 거라도 적정한 가격에 팔고 그리고 이 리츠가 또 이 그룹이 한 그룹 것만이 아니라 또 딴 데서도 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동산 사업 자체를 리츠를 키우면은 또 하나의 또 캐시카우가 될 수 있거든요. 내 거 좀 팔고 네. 남의 거 사고 남의 네네. 거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네네. 그러려면은 굉장히 투자자한테 호평을 받아야지 주가가 올라가고 그 주가로 유상증자를 적정한 가격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로서의 트랙 레코드가 좀 있어야지 이 그룹의 입장에서도 이 부동산 펀 이 부동산 사업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었던 부동산을 리츠에다 네. 넣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는 하되 네. 그래도 이게 잘 돼야 네, 네. 더 투자자들을 모아서 네. 부동산 사업을 더 키울 수 있으니 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싸구려 자산만 여기다 살짝 넣고 엑싯을 한번 하면 나중에는 그 레퓨테이션이 크지 않아서 못한다. 네, 네. 그러면 네. 그 리츠의 오너는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리츠의 오너인지 네. 아니면 다른 사업하기 위해서 자금 땡기는 리츠의 오너인지를 잘 구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대부분 우리나라 대기업분들이 제가 저도 만나 보면은 네. 굉장히 리츠를 사업적으로 생각하고 아예 키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리고 이런 뭐 자금 업계의 논리를 잘 알기 때문에 네. 예. 어차피 상장 회사를 큰 거 다 가지시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만약에 그룹의 자산을 넘기더라도 적정 가격에 넘겨서 이슈가 되지 않도록 네. 하고 있고 또 리츠 가격이 올라야지 어차피 지분 가치로 이 그룹에 돌아오기도 하고 예, 그렇게들 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 이제 리츠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배우기도 했는데 예. 야,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줘. 그렇죠? 네. 되게 안정적이래 또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언제든지 사고 팔 수도 있대 유동성까지. 그래서 야, 이렇게 다 좋은 게 어딨어. 그러면 누가 은행에 예금해. 그 고민하면서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는 네. 그 프라핏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긴 시각으로 보면 그 리츠 네. 자체가 이제 사업인 그런 펀드 매니저가 있고 네. 제가 이제 피해야 될 리츠는 없나? 뭐 이런 고민할 때 네. 하는 그런 리츠도 있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잘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오늘은 리츠에 대한 이런저런 지혜를 주시러 오셨는데 저희가 긴 시간은 못 드렸습니다만 이 프로가 쓸데없는 질문하는 바람에 이 얘기 못 했잖아. 이 얘기는 하고 가고 싶었는데 하는 게 있으면 말씀 주세요. 아, 네. 너무 좋은 질문 잘 해주셔서 제가 남아 있는 질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예. 예. 그래도 요즘 또 실제적인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실제적인 거 한 가지만 아, 예, 드리면은 리츠는 좀 약간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투자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츠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네. 아주 핫한 장일 때는 리츠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 아주 핫한 걸 안 사고 리츠를 사는 분들은 청개구리죠. 청개구리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을 막 따지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가치 투자 밸류에이션을 좀 주목하는 분들 아니면 매크로를 잘 읽어서 지금 너무 핫할 때 내가 이 정도 때는 리츠를 사야겠다는 판단을 잘 하시는 분들 예. 예, 이런 분들이 투자를 좀 잘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이 좀 핫하다고 생각되면은 혹시 내가 좀 보험으로 뭐 안전자산 그럴 때 리츠도 좀 하나의 매력적인 후보로 네. 생각해 두시면 좋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는 개인분들한테 리츠는 보통 5천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5천 원으로 살 수 있는 백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명품이에요. 네. 그래서 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비싼 건데 싸기도 살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끔 저는 이제 네. 그 돈 있는 분들 중에서 네. 보면 우리나라 강남의 꼬마 빌딩들 좀 사볼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럽죠. 그 질문 들으면.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월세 수익률이고 월세 수익률은 시중이자보다 얼마나 비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이 저금리 시대이긴 하지만 네. 지금보다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면 금리가 제자리이거나 오르면 올랐지 네. 더 내려갈 가능성은 룸이 없지 않냐 기본적으로. 네. 그렇다면 부동산으로 보면 이런 월세 받는 부동산은 그런 흐름이라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지금이 상당히 그 레코드 하이 아니겠나? 네. 네. 이때 꼬마 빌딩 같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리즈너블하다면 리츠도 월세야 더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 건물 가치 자체가 야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룸이 있는 건가 뭐 이런 고민도 할 텐데 네. 괜찮습니까? 아 정말 날카로우시네요. 정말 그 금리랑 네. 부동산은 사실 연관이 있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그 부동산 자산 가치가 사실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농산물 가격도 올라갔는데 인플레이션 시작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부동산의 상업용 부동산의 특징이 임대료를 거기에 맞춰서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약간 전 채권 중에서도 그 왜 금리 연동부 채권처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진검승부가 난다고 생각이 돼요.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내가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이 있고 하염없이 못 올리는 부동산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약간 그 꼬마 빌딩이나 그런 것 중에서도 위치 목이 좋거나 네. 그런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실이 안 나고 그러면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좀 못 올리는 것들은 좀 피해가 좀 가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접고요. 한 번 더 네. 모셔서 그렇게 네. 올릴 수 있는 부동산과 네. 못 올리는 부동산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한번 알려주세요. 그거는 리츠의 네.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요즘 그 자산을 바라보는 특히 네.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서 네. 한번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세계 프로퍼티의 김선희 팀장님의 전반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구정 되세요. 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